그것도 시켜야 되겠다. 어, 저도요. 이거 맛있더라고. 교수님 여섯 개 왔지? 여섯 개. 호떡 여섯 개. 세 개. 여섯 개 다 먹어치웠으네요. 그래서 교수님 다 먹었다 그래서 혼자 깜짝 놀랐네. 교수님, 우리 사건을의 몰에서 편육 인기 있는 거 아시죠? 편육? 네. 어, 편육 맛있죠. 이 편육으로 유명한 맛의 고수에서 이번엔 호떡이 나왔습니다. 아, 호떡. 예. 네. 그치. 호떡 추운 겨울에만 먹는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너.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이제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수제 프리미엄 호떡이 나왔습니다. 어, 저는 씨앗 호떡이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었거든요. 네, 네. 그 견과류가 씹히는데 그 꿀하고 단맛하고 싹 섞여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어본 거 정말 제일 저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떤 맛이 생각이 났냐면 미아리 고개 그쪽 그 호떡집들을 학교 다닐 때 엄청 많이 갔어요. 어, 그 호떡은 요만해요. 크지 않고 좀 작은데 그거 안에 그냥 딱 재면 꿀물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뒤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요번에 이 호떡을 먹으면서 딱 그 맛이에요.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섯 개를 시식용으로 보내주셨는데 좀 많이 보내주셔도 아무 말 안 할 텐데 말이야. 딱 여섯 개만 보내셨더라고요. 이거 간식으로 애들 간식으로도 좋고 아, 식사 대용으로도 하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을 수도 있고 후라이팬에서 맞아요. 데워서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후라이팬 완전 추천입니다. 아, 우리 집사람도 그러던데요. 네. 전자레인지보다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볶아 가지고 그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다고. 이제 문제는 또 이것도 값이겠죠? 네. 이 수제 꿀 호떡 같은 경우는요. 1,500원이고요. 씨앗 호떡 같은 경우는 1,700원입니다. 아. 보통 일반 판매할 때는요, 40개 이상이 무료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행사 판매 5% 할인이 되는데요. 꿀호떡 10개 묶음에는 14,200원. 그 다음에 씨앗 호떡은 10개 묶음에 16,200원입니다. 이게 맛의 고수 제품은 사실 그 우리가 편육 때 감동했잖아요. 네. 예,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맛있고 한번 그 믿고 구매하셔도 하자 없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번 주 이슈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너무 뭐 온라인이든 네. 아니면 뉴스든 너무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인데요. 네, 구미에서 아마 2021년 2월이었을 겁니다. 네. 경상북도 구미에서 어떤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었던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의 친모라고 여겨졌던 김 씨였죠. 김 씨가 이 아이를 뭐 방치해서 사망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아동 학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의 친자 확인을 했는데요. DNA 검사를 했는데 이 김 씨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친모 김 씨가 친어머니가 아니라 서로 이복 형제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 친엄마는 이 김 씨의 어머니 바로 석 씨였습니다. 이게 이 사건은 나는 이제 그냥 종료되는 걸로 알았어요. 저도요. 미라 상태에서 22살 먹은 김 씨. 이 어린애가 이제 그 아이 진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낳은 케이스인데 18에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키우기는 싫고 네. 그러니까 뭐 아이 방치하고 지는 다른 남자아이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그 남자한테 가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 이거 추운데 난방도 안 해 놓고 이런 상태에서 아사 굶어서 사망한 게 아닐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미라화돼가지고 발견이 됐고 그 발견한 사람이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아래층에 살고 있는 외할머니죠. 네. 외할머니한테 연락해서 외할머니가 갖고 확인하니까 이렇게 죽어 있었다 해가지고 그 이제 그 방치했던 여성 22살 여성만 지금 그 경찰이 살인 그 방주 살인죄 당연히 제공되죠. 네, 네, 네. 뭐 아동복지법 그다음에 수당 받는 거 관련된 거 뭐 이런 것 등등해서. 사건이 이제 구속되면서 끝난 걸로 봤어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DNA 검사를 어린아이를 했더니 네. 그 22살 먹은 김 씨하고 친자 관계가 아닌 거예요. 유사하게는 나왔어요. 아,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네. 나왔는데 딱 친자는 아닌 거예요. 친자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악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무슨 경우야? 그럼 이 사람이 애 엄마가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사망한 아이의 엄마는 그럼 누구야?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주변 사람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DNA를 전부 도출받았을 거 아니에요. 혈액 같은 걸로 아마 받았겠죠. 네. 받아가지고 국과수에 테스트를 했더니 최초에 발견했다는 외할머니가 친모로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애엄마라고 알고 있었던 그 22살 여성과 그 사망한 아이는 자매 관계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방송에서 경찰에서 DNA 검사를 왜 했을까?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 당연히 하냐면요. DNA 결과에 따라서 친어머니가 아니면 피속사례 따지고 존속사례 따지고 일반사례 따지잖아요. 네. 아이하고 사망한 아이하고 22살 먹은 그 여성하고 그 친모, 친자 관계가 아니면 이거는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집에다 아이, 죽은 아이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당연히 방치했다고 판단되는 김 씨하고 이 사망한 아이하고 그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DNA로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한 거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니까 경찰이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래서 확대한 결과 이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 네. 48이더라고요. 만 48세 그 여성으로 이제 나온 건데. 근데 가끔 기사에 국과수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예. 이 석 씨가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계속 부인을 하니까 기사 댓글에 DNA 검사 잘못된 거 아니야? 경찰 조사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이렇게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래서 국과수에서도 이게 처음에 놀랬대요. 그래서 네 번 정도 다시 검사 결과를 예. 해서 경찰에 통보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NA 결과의 차이 그것이 잘못됐을 리는 거의 없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유력해요. 그거는 볼 것도 없이 우리가 방송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DNA는요 정확도가 99.99999996자리까지 일치되는 정도에 그러니까 거의 100%. 네. 그 DNA는 그 이 법정에서도 불요증 사실이라고 그래요. 요증 그러니까 증거로 입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판사가 DNA 결과는 그냥 보는 순간 그냥 증거로 인정해버리는 네. 구태여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불요증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검사 결과 보고 바로 이 석 씨한테 판사 구속영장을 때린 거고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일단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가 돼서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가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딸 낳은 적 없대요. 맞아요. 자기 딸의 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우기잖아요. 근데 이 여자 너무 확고하게 그 떠드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이런 경우하고 비슷해요. 그 떡을 훔쳐간 도둑놈이 가서 딱 잡았더니 안에 떡 우물우물 먹고 있고 입 주변에 떡구멍이 잔뜩 묻어있는데도 나 안 먹었다고 우기는 거랑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DNA는 이거는 그것도 네 번 했어요. 아까 막 김유희 프로파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리가 있어? 해가지고 네 번을 했어요. 네 번을 한 번만 해도 사실은 정확도 짱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석 씨의 아이인 거는 명백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저희 녹화하기 바로 전에 나왔는데 이 그 석 씨한테 거짓말 탐지 검사를 했어요. 볼 것도 없죠, 뭐 그. 그래서 아이 딸을 낳은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니요라고 했어요. 거짓 반응이죠? 네. 그건 뭐 아니 거짓 반응이야. 이거는 과학이기 때문에요. DNA가 친자 관계가 성립되는 걸로 딱 나왔는데 그거를 내가 낳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숨기고 싶은 것 중에 1번이 실제로 딸이 낳은 딸이죠. 지 딸은 이 아이한테 뺏겨갖고 지금 사망했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딸이 낳았던 그 아이는 이 여성이 어떤 식으로건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 애 안 낳았다고 우기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 혼돈되실 게 있는데
아이가 둘입니다. 즉 김씨가 낳은 우리가 친어머니라고 알았던 그 22살의 김씨가 낳은 실제 딸이 있고요. 이 비슷한 시기에 그 석씨도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석씨가 이 아이를 현재로는 그 가장 유력한 게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꿔치기일 수밖에 없죠. 딸은 모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딸한테 갖다 줬으니까 딸은 내 딸이려니 하고 지가 열심히 기르다가 나중에는 그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서 그 죄로 지금 처벌 구속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여성이 낳은 딸, 석 씨가 낳은 딸은 거기 데려다 줘가지고 사망했죠. 네. 그러면 딸이 낳은 딸, 김 씨, 22살 김 씨가 낳은 딸은 이 석 씨가 어딘가 지금 처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지금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행방에 대한 것들이 의문점 중에 하나예요. 과연 이 아이가 어디 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시기에 출산을 했는데 김 씨의 출산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기록도 있고요. 의사들이 증명을 해줬어요. 맞아요. 실제로 예, 예. 김 씨가 낳은 게 맞다. 근데 석 씨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아이를 출산한 기록도 없고 아이에 대해서 뭐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없다 보니까 과연 석 씨가 실제로 그럼 어떻게 아이를 낳았을까? 아이가 낳은 건데 주변 일들도 다 몰랐대요. 석 씨 남편도 몰랐다는데 과연 그럼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었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석 씨가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아이 가진 사실을 몰랐다 하는 얘기가 지금 석연치 않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거는 두 사람 가정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한 집에서 나란히 지금까지 꾸준히 같이 살아왔는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불화가 있어갖고 여성이 가출을 해서 나갔다 온 적이 있는지 이런 것 등도 물론 경찰에서 찾을 겁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찾아봐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여성이 속이려고 맘먹으면 가능하다 그래요. 그 임신 사실을 뭐 배가 나왔느니 나이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 나 요즘 최근에 뭐 살이 쪄서 배가 많이 나왔느니 뭐 이렇게 등등 하면서 속이는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경찰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화도 많이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의 관건은 뭐냐면 지금 만약에 두 아이가 생겼잖아요. 두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한 아이가 사망했죠. 네. 지금 이 한 아이가 어디에 있으며 죽었느냐 살았느냐. 네. 이게 지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그거를 찾으려면 누구의 아이인가. 맞습니다. 그 지금 그 사망한 아이도 누구의 아이인가를 그거를 찾아야 돼요. 일단 이 피해자의 친모는 밝혀졌어요. 이 3세 여아의. 근데 아버지는요 밝혀지지가 않았던 게 지금 석 씨의 남편 그러니까 김 씨의 아버지 친아버지 같은 경우도 DNA 검사 불일치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사이에서 난 거죠. 네. 내연남이라고 일컬어지는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하고도 DNA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성이 다른 분명한 거는 그 이 여성이 남편의 아이 아니야. 네. 지금 내연남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사람도 그 아이 아버지 아니야. 그러면 제3의 다른 남성하고 사이에서 난 건 명백해요. 맞습니다. 그 다른 남성하고 난 그 남자가 누군지를 지금 경찰이 이제 아마 내가 알기에는 통화 내역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깊숙이 추적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저는 급기야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경찰이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이 여성 석 씨 이 여성이 이 여자가 분명히 애 낳았잖아요. 낳았으면 혼자 나가고 혼자 대출 자르고 혼자 다 관리 안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무허가 산파라든지 조산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경험이 많은 그냥 가까운 그 친구나 누구 아는 사람 도움을 준 누군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석 씨가 애 낳을 때 네. 그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면 이 사건은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끝까지 과하게 역행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 낳은 적 없다고. 네.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 계속 우긴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니거든요. 결국은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게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감이 뭐냐면 그 아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생존에 있다면 석 씨가 그래도 요 정도 되면 얘기하지 않을까요? 살아있다면? 근데 좀 바라는 바는 절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아이한테도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이 석 씨가 더 큰 죄 때문에 끝까지 내가 난 애 없다고 우기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어떻게 이제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요즘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는데 네. 과연 어떻게 가족 관계에서 서로 임신을 했는데 모를 수가 있냐. 엄마와 딸이 2, 3층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피해자 그 3세 여아가 사망할 때까지 외할머니든 외할아버지든 모를 수 있냐. 이런 것들도 다 의문인데 경찰 말로는 정상적인 가족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 김 씨와 석 씨 22살과 48살의 엄마와 딸은 사이가 엄청 안 좋아서 딸이 10대 때 아마 16살인가 17살 때 가출을 해서 그래서 아이를 임신을 해서 출산 거의 얼마 안 남기고 어머니 석 씨도 알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끊고 살았어요. 그 이 김 씨가 집 나가서 16살인가 집 나갔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끊고 집안하고는 완전히 엄마 아버지하고는 끊고 살았는데 18살경에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마 연락이 된 거로 보이고요. 이제 그 담당 형사들 이야기는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로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이 석 씨와 그 김 씨 관계를 그 재단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말해줄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예측하지 말라. 통화 내역에서 나오는 내용 등등이 이거는 도저히 엄마와 딸 간의 통화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알아보고 싶었는데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신중해서 네. 더 이상 그 묻지 못하고 제가 이제 말았는데요. 그래서 아마 결국은 내가 볼 때는 핵심 이 수사가 아마 그 성공이라는 게 좀 그렇고 수사로 밝힐 수 있는 거는 결국 통화 내역일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구속된 22살 김 씨, 그 다음에 석 씨, 그 다음에 그 석 씨의 남편 김 씨, 그 다음에 내연남이라고 하는 두 사람, 그 두 사람과 연결된 또 다른 사람, 그 가지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 중에서 어떤 그 진상이 나올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그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 아버지를 나중에 이제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만 찾으면 이 사건은 간단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많은 관계자들이 이 아버지가 조력자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하죠. 네, 네. 만약에 이 아버지가 밝혀지게 되고 이 아버지가 이제 참고인으로 나오게 됐을 때 이 석 씨도 어쨌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주변의 얘기라고 하는데요. 진짜 교수님 이게 저는 그냥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더 나오다 보니까 되게 가슴이 아프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희석되는 게 이 3살 여아에 대한 아동 학대라든지 방치 같은 것들이 희석되는 게 아니냐. 이 막장 드라마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이 아이한테 잊지 말아야죠. 네, 이 아이한테 어떤 학대가 가해졌는지 아이를 어떻게 방치한 건지 진짜 아사였는지 아니면 그 전에도 아이를 학대했기 때문에 아이가 울지도 않고 주변에서 발견할 수도 없었던 건지 이것도 정말 밝혀내야 돼.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아이의 죽음에 관한 거는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보면서 그 결국은 밝혀내야 되고요. 이 사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석 씨와 김 씨 두 사람이 공모해가지고 했을 경우 상정은 해봐야 돼요. 네. 그러나 이제 뭐 지금 경찰에서 현지 조사한 바로는 그 22살 김 씨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래, 화들짝 놀랬다. 그래서 아닌 걸로 둘이 공모한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것도 분명히 엄마와 딸이 짜고 어떤 짓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봐야 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염두에 될 거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김 씨 있잖아요. 그 지금 석 씨의 남편. 네. 그 두 사람이 사실은 알면서도 남편 그 아내 임신한 거 나 몰랐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꼭 이거 저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김 씨하고 석 씨가 한 집에서 정말 이상 없이 꾸준히 같이 쭉 살아왔는지, 아니면 어떤 가정불화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적어도 출산 즈음에는 어디 뭐 여행을
좀 장기간 아니 어느 정도 다녀왔다든지 이런 공백이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돼요. 네, 실제로 딸이 출산한 건 2018년 3월 30일쯤에 먼저 났다. 네, 30일 주음인데요. 그러고 조리원에 있다, 조산원에 있다가 산후조리원이죠. 조리원에 있다가 친정에 이 아이를 좀 맡겼던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바뀌었다고 한다면 요때, 그 순간에 이 신생아였을 때 바뀌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때 김 씨의 딸의 전 남편 홍 씨죠. 홍 씨도 이 사실에 대해서 화들짝 놀랐다고 해요. 자기 친딸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자라온 아이 때 자라온 걸 자기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바뀔 수 있냐 이런. 근데 신생아 때 바뀌면 모르죠. 네, 저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쨌든 피가 통해 있다면 핏줄이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외모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이도 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생아 때 바꿔치기 하면 저도 옛날에 뭐 그 산부인과 어린애 그 뭐 이런 사건 좀 취급해 본 적이 있는데 신생아 때 바꾸니까 진짜 모르더라고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두 사람이 김 씨와 석 씨가 한 집에서 꾸준히 지금까지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있었고 이 석 씨라는 여성이 한 번도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뭐 그 집을 며칠간에 걸쳐서 비운 적이 있는지 여부 그 공백을 내가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요. 그쵸. 그 출산을 위해서 빠졌을 수 있어요. 배는 여자들이 겨울이고 하면 가릴 수 있어요. 부부간에 또 그 사이가 뭐 썩 좋지 않다면 아내 임신한 사실 모를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어떤 단기간이건 단 며칠이라도 이게 이 여성이 빠졌던 그 기간, 그 기간대를 많이 정밀하게 도출을 해야 되고요. 그때 또 빠졌을 때 이 여성이 딸을 돌보러 간다고 가가지고 장기간 왔다 갔다 하면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자기 딸 돌보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그 이빨 빠진 부분 있죠. 쭉 같이 살아온 과정에서 좀 비는데 이 부분을 잘 공략을 하면 좀 저는 좀 수사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요. 이 석 씨가 왜 바꿔치기를 했을까요?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을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why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친딸을 사실은 입양을 보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낳은 딸을. 근데 왜 굳이 바꿔치기 해서 자기 친딸 큰 22살 김 씨의 성격도 모를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굳이 바꿔치기를 해서 아이를 그렇게 분리를 시켜놨을까라는 저는 궁금하거든요. 혹은 그 22살과 48 석씨 그 딸과의 관계 혹시 어머니가 이것이 복수가 아닐까 아이 뭐 자기 딸에 대한 어떤 원한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그 불만 뭐 나 내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가출해서 애 낳아가지고 왔으니까 뭐 그런 당해봐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한 아이는 사라져야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선택을 했다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바꿔치기를 해야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이건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뭐 행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바꿔야 됐다는 이유. 그 본인 입장에서는 하여튼 없어져야 될 거죠. 네.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계획적이었든 우발적이었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든 이게 Y가 밝혀져야 이게 퍼즐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거는 나는 석 씨 혼자 단독으로 그 범죄 수행했다고 보지 않아요. 분명히 경찰이 찾지 못한 뭔가 공백이 있을 거고요. 네. 그 공백이 있을 거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있을 거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거죠. 지금 현재 사망한 아이는 아이지만 너무 진짜 이쁘고 가슴 아프더라마는 어찌됐건 한 아이가 더 있잖아요.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를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바래야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만일 왜 그러냐면 만일 그 아이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건 생존에 있다면 석 씨가 이렇게까지 내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생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거는 정말 그 아이가 어딘가 누군가의 손에 살아있기를 진짜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만약에 아이가 살아있다면 석 씨가 지금 계속 난적도 없다고 계속 오리발 내밀까요? 그게 진짜 그래서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게 그 현실이라는 거죠.
저도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 석 씨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을까였어요. 그 강력한 부인 뒤에는 분명히 더 숨겨야 되는 큰 죄가 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결과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아 근데 이거는 아마 DNA 검사가 제가 알기에는 지금 그 통화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아주 그 넓게 지금 DNA 검사 그 채취를 샘플링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차제에 제가 그 한번 말씀드리면 전화기는 딱 한 대라고 인식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경찰 네. 수사할 때 네, 네. 전화기가 만약에 이 여성이 석 씨가 이 전화기 말고도 다른 전화기가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외도하고 바람 피우면서 나중을 생각해 갖고 전화기 두 개 갖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혹시 그 전화기 못 찾았다면 이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지국 수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기지국 수사해가지고 중첩되는 전화 찾고 그래서 조금 좀 복잡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혹시 다른 휴대폰 또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경찰이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거는 한 통화라도 전화 통화를 한 사람과 사이에서 아예 났을 겁니다. 그죠? 친아버지는 분명히 통화 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성의 전화기에서 안 나온다면 다른 전화기도 혹시 있는지 이거는 경찰이 좀 알아봐야 될 필요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아주 그 허름하게 그냥 어떻게 막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 여성이 어떤 사건을 했어요. 그래서 두 대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 전화기 한 대 가지고 막 추적하다가 거의 절망 상태에 있었는데 그 여동생인가 그 친척한테 전화가 언니하고 통화한 적이 있으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 언제 몇 월 며칠 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달라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 역추적했더니 두 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건도 전화 두 대 갖고 있는지 여부도 봐야 돼요. 저는 그리고 교수님 구인 물품이요. 어쨌든 구인 물품. 어쨌든 임신을 하든 임신해서 그걸 가리든 그리고 그걸 출산을 하려면 어쨌든 당연하죠. 어떤 구인 물품 중에 그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눈에 띄는 구인 물품이.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출산 시기가 언제쯤일 것이라든지 언제부터 인지를 하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진짜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서 교수님 말대로 빈 이가 무엇인지를 채워야 되는 게 이번에 수사의 관건인 것 같아요.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서 당연히 거짓말 나올 거 알고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한 거거든요. 네. 그럼 볼 것도 100% 거짓말 나올 겁니다. 아, 이제 그거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한 결과를 또 보여주면서 추궁하면 또 할 거예요. 또 뇌파 검사도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같이. 네. 그래서 모든 과학적 증거를 전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들이대면서 끝까지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그 설득하는 그런 또 기술도 필요하겠죠. 뭐 프로파일러들이 한 3명 정도 또 파견돼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가 지금 조언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쭉 살아오면서 집 비웠던 시간 그 공간을 분명히 좀 찾아볼 필요 있고 그다음에 휴대전화 지금 현재 있는 거 하나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몰입하지 말고 제3자 폰이 있는지 예, 그것도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아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저도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어서 되게 충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는 그 많은 식구들 아무리 비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사망할 때까지 그런 장시간 동안 방치돼서 사망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아니 저는 아무리 떨어져 사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딸 자, 그 손자 손녀 자리 손녀 자리냐 물어보더라나요. 이거는 저는 뭐 비정상인 걸 떠나서 가족관계를 떠나서 이 사람들 자체가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유희 프로파일러 그 정상적인 우리 사고방식으로 그 두 사람 관계를 보지 말래요. 담당 형사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오리발 내밀이면 과학적 불려증 사실을 DNA 결과와
그 다음에 뭐 생리대 구입 여부 이런 건 정황증으로 다 같이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추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수사관이었다면 저는 그걸 했어요.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여성이 뭐 생리대 구입한 거라든지 이런 거 안 했을 거 이런 것도 아마 저는 체크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부를 겁니다. 네. 이거는 버티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냥 완강하게 버텨봐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걸 뿐일 겁니다. 뭐 상주 사이다 할머니 사건이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 뭐 끝까지 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그거하고 좀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완곡하게. 근데 그걸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네. 저희가 또 다른 결과 그리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는 사실 이 책 그 아이 사진이 떴잖아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 아유, 이쁘더라. 진짜 귀엽고. 네. 저런 천사 같은 아이를 말이야. 아이 사진을 보고 사실 이게 공개돼야 되는 게 맞았나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본 순간 이런 이쁜 아이가 세상을 이렇게 와서 떠나야 됐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또 다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이런 못된 엄마들을 만나서 아이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만약에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한편 가슴이 덜컥한 적도 있어요. 이 사건은 그냥 그 저 살인 및 아동 방임 혐의로 그냥 그 22살 김 씨만 구속을 해서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끝났는데 향후에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향후에 어떠한 형태로건 드러나서 석 씨의 딸이었던 게 드러나면은 아마 나중에 경찰은 박살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부분도 가슴이 덜컥한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긴 합니다. 이 아이와 그 방임한 사람 간의 관계가 친모와 친자 관계가 아니면 처벌할 수도 없잖아요. 남이 갖다 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DNA 검사는 반드시 해요. 사실은 합니다. 해보고 네 딸이 분명하니까 네 딸을 방치한 혐의로 그 살인죄로 또는 방치한 혐의로 구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딸이라는 게 그 관계가 나와야 되는 가해자 피해자 관계가. 그래서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구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NA 검사를 해요. DNA 검사를 했더니 친모와 그 친자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경찰이 놀래가지고 다양하게 하다가 석시 발견된 건데 근데 뭐 사실은 그 후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반드시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정말 모든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지고 이것이 재판에서 공정하게 네 재판이 내려져서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거 무슨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 그것도. 예, 이거는 김유희 프로파일러 아마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더 그 간단하게라도 그 결과를 그 브리핑 해드려야 될 겁니다. 네. 예. 네. 교수님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예. 또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밥 반찬으로 아주 좋은 덤장아찌입니다. 이거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집에서 맛봤거든요. 구실구실이란 흰쌀밥에다가 반찬 이거 장아찌 딱딱 잘라갖고 이제 수저에다 얹어서 먹으니까 상당히 맛있어요. 이거 괜찮더라고요. 수제의 매콤 장아찌는요. 네. 사장님께서 국내산 재료만 사용하신대요. 네, 네. 근데 소량만 진짜 담으셔서 대량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덤장아찌하고 같이 보내준 거 있었죠? 네. 예. 아롱사태 수육. 이거 진짜 짱이던데 이거 아주 쫀득쫀득하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거 술 한잔 정말 끝내주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궁색 장아찌가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궁채. 아, 네, 궁채. 궁채. 아, 네, 궁채. 궁색. 칼로리
소리도 없고요. 예.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다고 한대요. 예. 하네요. 그리고 예. 특이하게 한국에서 대량 재배가 안 되는 그 상추줄기. 그런데 상추줄기가 또 그렇게 길고 그게 장아찌로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교수님 예. 장아찌 하면 사실 얼음 반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서도요. 맞아. 너무 짜지도 않고 아삭아삭 씹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이거 가격 역시 또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교수님 이렇게 단지로 1kg 받으셨죠? 네, 이렇게 그게 통으로, 예. 네, 모듬 장아찌, 궁채 장아찌 둘 다 13,900원. 구독자님들이 이미 네 구매해서 드시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라고 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덤 장아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